그 현재 이게 브로콜리는 몇 년, 몇 평이나 하시는 거예요? 아, 브로콜리가 한 전부 해서 한 3,000평 정도 되죠. 3,000평. 네. 이건 다 수확해서 납품 어떠 하시는 거예요? 수확해갖고 납품을 이제 업체들한테 하는데, 벤더, 응? 벤더한테? 네, 밴더한테 하죠. 아, 그럼 블루콜리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기 노지에서 유기 막 무농약으로 몇년 정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 지금 물론 지금 5년 차죠. 5년 차. 네. 근데 블루콜리가 이게 좀 약간 달짝지근해서 벌레가 좀 많이 끼는 거잖아. 그 벌레 많이 끼죠. 근데 뭐 벌레 자국 하나도 없는데? 벌레 자국 하나도 없지는 않지만은 거의 뭐 많지는 않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주로 많이 생기는 벌레가 어떤 벌레예요? 아, 여기 많이 생기는 건 파밤나방이 제일 많이,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많이 생기는 파밤나방이에요. 파밤나방이. 그게 또 방제가 또 간단치 않잖아요. 뭘로 하면 돼? 그건? 돼지 감자, 그리고 할미꽃, 그리고 이제 거기 더 추가하는 게 이제 은행. 그래갖고 세 그런 가지 거죠. 섞어서? 예. 그리고 담배도 섞을 때가 있고, 담배. 그럼 각각 몇 리터씩? 뭐, 저희는 많이 넣어요. 한번 치면은 면적이 크니까, 최하 한 1,000리터를 치는데, 1,000리터를. 예, 한 통, 물, 약한 통에 받아서. 근데 거기에, 뭐, 저, 돼지 감자 같은 거는 뭐, 40, 50막 이렇게 넣죠. 40, 50리터. 50. 예. 백동도 그렇고. 백동도 삶은 거? 예, 삶은 거. 40, 50. 예. 그다음에 은행은? 그리고 은행은 이제 한20 정도 넣고, 20. 예, 되게 은행은 이제, 세게. 예, 그럼 그리고 40, 이제, 40, 20. 예, 그리고 좀 벌레가 좀 많으면 담배잎까지 같이 넣고. 그럼 보통 이제 1000리터에 100리터가 들어가네. 19리터가 그렇죠, 예, 들어가네. 100리터 이상. 자다모일은 얼마? 자다모일은 한 8에서 한 10, 아, 자, 8에서 한 10리터 정도. 20리터 정도 넣는다, 20리터. 20리터. 아, 그러니까 천에 20명. 1000에 20. 그러니까 파밤나방이 잡기 힘드니까 그렇게 세게 치는 거죠. 네, 세게 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게 쳤을 때 이게 보통 이제 그 파밤나방이 발생해서 치게 되면 네. 반응이 어떻게 와요? 처음에는 뭐잘 모르는데 하루 지나고 보면은 벌레가 안 보여. 하루 지나면은. 처음에 치고서 돌아서서는 뭐 죽는 것 같지는 않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은 뭐다안 보여. 그 얘기는 이제 돼지감자 40리터, 네. 그 다음에 또 은행, 그러니까 저기 뭐 백동 40리터, 그 다음에 은행 20리터 해가지고 자다몰 20리터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한번 방제에 파밤을 제어한다? 한 번에. 그럼 몇번 쳐요, 이거? 그걸. 아, 이거 한 이제 벌레가 보이면 쳐요. 보이면 쳐서 딱몇 번이라고 얘기는 못했는데 한 열흘 보름 이렇게 한 번씩 열흘 치죠. 보는 간격으로. 그럼 파밤나방 이외에는 발생되는 게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파밤나방에는 뭐뭐저저 저 다른 것들도 총벌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뭐잘 죽으니까 약을 아, 총벌레 잘 치면은 죽으니까. 이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파밤나방이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파밤나방이죠. 그럼 여긴 담배나방은 안 생겨? 담배나방도 생기는데 같이 나가는 거지, 그냥. 그렇죠. 같이 날아가는. 근데 담배나방보다는 파밤나방이 더 독한 것 같아. 더안 죽는 것 같아. 여기 거세미는 안 나오나? 담배 거세미. 거세미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파밤하고 담배나방하고 청벌레, 요 배추청벌레 세 가지가 주로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진딧물 안 생기고? 진딧물은 안 생겨요. 그래요. 진딧물은 요뭐뭐그저저저 브로콜리의 진딧물 때문에 뭐 골치 아픈 적은 한 번도 없고 진딧물 생기는 거는 어쩌다 헛간 보이는데 뭐 그거는 뭐그 문제될 거 없지 그치.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방제 방법이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해오시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양을 늘리는 걸 그렇죠. 선택하셨네. 그죠? 자다모의 양도 자담 기준 500에 10리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자담에서 제재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쓴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그럼 여기서 백동 양. 40리터는 삶아서 40리터 쓴 거예요? 그렇죠. 삶아서. 그럼 그게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 어떻게 삶으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일반 약재보다 싸게 싸니까 그래도 싸니까 그게 더 낫지. 그리고 일반 약 쳐봐야 별로 잘 죽는 것 같지도 아, 일반 않아. 치랑이 약도? 일반 치랑이 약 보통 한 병에 얼마나 파밤나방 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안 일반 써봐서. 약을 안 써봐서 잘. 그거는 뭐 일반 약은 거의 안 써보니까. 아니, 근데 생각에 제가 볼땐 조합이 돼지감자 40리터에다 자다모일 20리터 정도만 가지고도 파밤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근데 거기다 백동을 또 넣는 이유가 뭘까? 백동을 더 완벽하게 잡으려고? 아, 돼지감자하고 자다모일만 가지고 되긴 되는데 더 세게 한 방에 그렇죠. 잡으려고 백동을 집어넣었다.
은행은 왜 들어갔을까? 은행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벌레 안 오게. 이제 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이제 약효 증진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약효가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약효 증진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조금 이제 그 약방에 감초식으로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좀 저기 하면 담배도 쓴다 그랬는데 네. 담배가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또 있어요? 담배 나방, 아니, 담배를 같이 섞으면은 벌레가 더잘 죽지.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담배를 섞으면 더잘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신 그렇죠, 거예요? 있죠. 아. 그래서 이제 꽃 보이기 이제 전에, 이제 꽃 속으로 들어가면 못 잡아. 이게 뭐, 아. 백동 아니라 뭐, 백동 하나빌쳐도 못 잡아서, 이제 담배, 이제 꽃송이 보이기 전에, 이제 담배를 그때는 이제 같이 넣어서 섞어서 쳐주지.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잡으려고 이제 막말로 기를 쓰는 거지, 완벽하게 잡으려고. 그럼 담배로는 담배는 몇 리터? 담배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담배를 했다냐면 이제 담배를 매상을 하고 받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파츠가 이제 나오는 걸 이제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한 묶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이만큼 한 묶음 나오는 예, 이만큼 이렇게 이만 이만큼. 원이 돼가지고 그한두 개, 두 다발 정도, 두개 정도 넣지. 두 개 정도는 끓이지 않고 그거는 끓여서 끓여야지. 끓여서 그걸 그것도 다 끓여야지. 집어넣어버려? 예. 그럼 몇 리터나 될까 그게? 그것도 한 40리터 가까이 되죠. 그러면 두 예를 개 들어서 끓여서. 예. 담배가 그렇게 좋다면은 나머지 뭐 돼지감자, 은행이나 이거 백동점도 빼버리고 담배만 넣고 자다만 넣고 놓고만 안 되나? 아니 뭐 그렇게도 되긴 되겠지만은 완벽하게 총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뭐돈몇푼 들어간다고 뭐더 그렇지. 더 하는 게 해서 거기야 완벽하게 잡는 게이 많은 낫지. 면적을 갖다가 한번 방제해서 그렇죠. 실패하면은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방제가 한번할때 그냥 쉽지라. 완전 세게 해버리는 거네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좀 약치는 기간이 조금 늘어 연장이 돼요. 아 세게 치니까. 예. 보통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15일에 한번 들어간다 그렇죠. 그랬잖아. 약을 세게 쳐가지고 기간을 연장시키고 효과도 좋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약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럼 귀찮고 현재 그래서. 여기 이제 블루커리에 하시는 이 방법이 양상추나 양배추에도 동일하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배추 동일하게 아, 그럼 동일하게 똑같이 갔을 때 이제 충방제는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 먹히죠. 그렇죠. 충방제는 뭐 거의 뭐 충방제 때문에 뭐아 이거 뭐골 아프고 이런 거는 이제는 뭐 거의 졸업을 한것 같아. 다들 뭐 알고 뭐다 아니요, 했다는 아니요, 건데 아니요. 알고 했는데 이제 초면 대전하면서 그러니까 안 죽는 거야 벌레가. 어이씨 이게 뭐 내가 잘못했나 그래갖고선 그 다음에 아주 세게 놓지 독하게. 그랬더니 죽더라고. 그러니까 꼭꼭 그 이제 책을 때로만 이제 고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이제 들으러 왔잖아. 아니 사실은 이게 그 노지에서 사실은 그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를 노지에서 그냥 유기질 무농약 한다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친환경 약재들이 지금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범벅이 된단 말이야. 현재는 친환경 약재 거의 잊어버리고 사네? 그렇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냥. 친환경 약재는 뭐 거의 안 쓰죠. 그럼 농약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다모일 많이 쓰니까 자다모일의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이고 백동 사야 될거 백동. 아니야. 그두 가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유황은 안 써요? 유황도 쓰죠. 유황은 여기다 왜 쓰나? 아, 유황은 여기 뭐냐 살균제 식으로다가 살균제 효과 때문에 이제 쓰는 거죠. 몇 리터나 집어넣어요? 천에. 유황은 한 3리터 넣죠. 천에 3. 아니야 천에 500에 3. 500에 3. 그러니까 천에 한 좀. 세게 가네. 예, 세게 그럼 어떤 효과를 보는 거지? 이거는 세게 가도 그게 그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뭐그 해가 없더라고요. 양상추는 좀 있을 텐데. 약해가. 양상추는. 양상추는 2리터 쓰는데 500에 이렇게 4리터 쓰는데 그것도 뭐 해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웬만한 균이 생기는 것도 적당히 해결 다 그렇죠. 되나? 그러니까 균 방제로다가 그거를 치는데 그 균이 방제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로. 일단은 뭐안 와. 안 보여. 안 보이면 됐지 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보여도 뭐 조금 보이고 말고 그러니까. 그럼 저 아까 그저 파프리카 저 보였잖아요. 피망, 아 피망, 피망. 피망은 또 이거 이농사랑 또 약간 충방제해서 별다른 게 없나? 별다를 게 없죠. 똑같은 거예요? 별다를 게 없는데 똑같은데 하우스도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쳐줬는데 그것도 이제 자꾸 이제 약치는 기간이 이제 길어져. 진하게 해버리니까. 예. 아
아니 근데 그 약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어쩌면 네. 은행을 선호하셔서 은행을 또 찡겨주니까 네. 얘가 지금 은행이 뭐 냄새를 풍겨서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그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학자가 어. 아니고 뭐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자우전에 뭐 은행은 우리 집이 여기 흔하니까 은행은 흔하니까 어, 야 저기 은행 봐라 저기 꽉 찼다 걱정스러워. 은행들은 아주 흔해 빠진 게 우리 집에서 제일 흔한 게 은행이요. 그러니까 뭐 은행은 뭐 쉽게 얘기해서 아낌없이 쓰지. 어, 지금 장목 중 장목이 뭐뭐다 뭐뭐 양배추, 양상추, 블루커리, 네. 피망, 피망, 고추, 또 뭐? 고추, 저 양상추. 양상추. 네. 어. 감자. 감자. 네. 어. 그렇죠. 그렇게. 네. 다 합해서 몇 평? 다 합해서 한 2만 평 되죠. 하... 그리고 또 어. 이제 브로콜리 같은 거는 특히 이제 돌려짓기를 해야 돼. 아 그래요? 돌려짓기 안 하면은 품질이 많이 떨어져. 그럼 이거 다음에 뭐 심어? 이거 다음에 이제 호밀 심든지 어. 아니면 이제 봄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기 한해 이제 호밀 심고 어. 호밀 심고 이제 브로콜리 이제 후작으로 심든지 아. 봄에 이제 전작을 못 심는 거지 이모작을 못 하는 거지 호밀을 아, 연속해서 이모작 안 하고 중간에 네, 호밀을 네, 낀다든가. 네, 호밀을 낀다든지 아니면은. 한 해를 아주 호밀 심고 봄에 저 옥수수 심고 어. 그래서 한 해를 아주 휘경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심든지 이렇게 아, 그렇게 네,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시면서 기비는 이렇게 많은 땅에 다 어떻게 하셔? 기비는? 기비는 음식물 찌꺼기를 주로 많이 써요. 아 음식물 나오는 거? 네, 네. 어 그러면 갖다 주는 게 있나? 그럼 아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뭐 가을에 밭에 내가지고? 예 네, 저기 가보면 쌓여 있는 데가 있어. 어 그렇게 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을에 뿌리나? 네, 가을에 뿌리죠. 가을에 어디 네. 면적이 얼마큼이나? 다 뿌리죠, 다. 보는 걸? 예. 네? 네. 그럼 뭐 면적 양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저기 음식물 찌꺼기에다가 기분, 기분을 사갖고 센 기분을 섞어. 섞어 나서 재워놨다가 이제 한 두어 번 뒤쳐주고 결국 재워놨다가 가을에 싹 뿌리지. 아. 이게 봄에 뿌리는 거랑 가을에 뿌리는 거랑. 이게 가을에 뿌려야 되겠더라고.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이건 뭐 내가 뭐 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을에 뿌리면 우선 춥단 말이야. 추우면은 충이 없어, 충이. 추울 때 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뿌리는 게 이제 땅 얼기 직전에 막 뿌린단 말이야. 얼기 직전에 뿌려서 가볍게 이제 싹 가볍게 노태를 쳐줘. 흙 묻힐 정도로만. 흙이랑 얄짝 섞일 정도로만. 그렇게 쳐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선 거세미 나방 같은 게 안 덤빈단 말이야. 아, 그게 문제야.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 예. 네. 네. 그러니까 거세미 나방이 없는 거야. 전혀? 전혀 없진 않지. 지금 이제 네. 그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네. 그 거세미하고 군뱅이 네. 네. 또 뭐냐면 그게 두더지. 두더지 또 네. 뭐야? 그 왜 지며느리? 예. 네. 네? 지며느리. 지며느리. 쥐벌레. 쥐벌레는 어떤 거야? 왜 이게 동그랗게 돼 가지고 털나 조그만 다리 막 붙은 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시비 방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금 봤거든. 네,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해법이 네. 그 되게 땅 속에 있으니까 잡을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없지. 그걸 가을에 네, 이제 네. 거름을 뿌려서 네, 하니까 네. 그 거세미가 없어지더라. 네, 네. 왜 그럴까, 이유가? 이유가 우선 이 땅에다 가을에 뿌려놓으면은 이게 혼자 생각인데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이놈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부숙되지 않은 이제 유기물이라 해야 되나 부숙되지 않은 유기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걸 이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가을에 뿌려서 가을에 노태를 쳐놓잖아. 그럼 봄 되면 그게 다 부숙이 된단 말이에요. 겨울 동안에 뭐 부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와서 알을 쓸지 않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이지 그거는. 근데 뭐 정확하게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건데 식초가 영양제잖아. 네. 근데 식초에는 미생물이 안 살거든. 왜 네. 먹을 게 없어서. 왜 그렇지. 먹을 게 없냐? 이미 분해가 다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똑같이 분해가 다 버리니까 봄에 또 어서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와서 알을 안 쓰는 거지. 아니 제가 그 엊그저께 유기 인삼하는데 갔거든. 근데 그 양반 지론이 뭐냐면. 유기인삼이 지도되려면 토양에 지렁이가 없어야 된다 그런 거야.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 밭농사에서 정말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 거세의 문제는 시비 기간을 가을로 옮기고 또 살자 못 쳐가지고 완전히 분해되게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아, 군뱅이는? 군뱅이는 원래 자체가 별로 뭐 없어. 근데 이제 두더지는 많은데 두더지는 여기 특성이 그런지 몰라도 봄에는 이렇게 안 보여. 잘. 아, 봄에는. 가을철에 이제 후작 심을 적에 이제 두더지가 많이 보여. 아. 그러니까 두더지는 많이 뚫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뭐 작물에 이 뭐 큰 피해는 없어요. 이 브로콜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브로콜리 뭐 양상추, 양배추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뭐 봄에 그것 때문에 먹은 적은 없고 가을에도 보면은 뭐 땅이 푹푹 막 발이 빠질 정도로 막 돌아다니는데 두더지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작물이 뭐 안 크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어 아직은. 아, 네. 그래서 두더지가 많아서 이게 잡긴 잡아야 되냐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으니까 두더지 잡을 생각은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을에 거름을 뿌리고 나서 모터리 살짝 친 다음에 봄에 들어와서 이제 보랑 타가지고 비닐 멀칭하고. 기시미가 제일 골치 아팠던 건데. 거세미. 거세미가 제일 골치 아팠던 건데, 옛날에도. 그거 뭐, 어떤 밭은 거짓말 조금 붙여서 3분의 1이 없어지고 막. 막, 후작 심을 때는 더 기승을 부려, 이것들이. 그래서 후작 심을 때는 어떤 밭은 거짓말 안에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고 그랬다고. 아, 그게 몇 년 전이요? 그게 한 4년 정도 되지. 아. 근데 이제 자꾸 없어지더니, 이제는 뭐, 거세미 때문에, 뭐, 기시미 때문에 뭐 그 속썩이고 그러는 건 없어요. 야, 그거 하나만으로 대박이다. 그래서 가을에 꼭 뿌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고. 가을에 뿌리니까 음식물에다가 개분 섞은 것도 그렇게 발효를 많이 시킬 필요는 그렇죠. 없이 그냥 대충만 섞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니야. 대충 발효만 돼도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 그냥. 그래서 조 대표님이 왜 가을에 뿌려주라고 자꾸 강조를 하잖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발효가 부숙이 안 된 것도 가을에 뿌려주면은 자연이 부숙이 되고 그래서 아 그게 맞겠구나 하고서는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봄에 가면은 땅을 밟고 다니면 거짓말 아니라 발이 푹푹 빠져. 이게 땅이 그만큼 이제 뭐 살아난다 그래야 되나 솟구친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그게 미생물 왕성이니까. 그 땅이 봄에 가면 확실히 틀려요. 가을 이제 봄에 뿌리는 거랑 가을에 뿌리는 거랑 땅이 아주 완전히 틀려지지. 그래서 필히 가을에 뿌려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여건상 이제 시골 사람들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가을에 못 뿌려서 그렇지. 우리도 뭐 가을에 뿌린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옛날에는 다 봄에 뿌렸으니까. 아니 요새 봄에 뿌리라고 다 얘기하잖아. 아 이게 가을에 뿌리는 게 정상이지. 가을에 뿌리는 게 정상인데 가을에 이제 뭐 늦게까지 추울 때까지 일을 해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농사를 짓지만은 가을에 되면 사람이 지쳐서 하기 싫어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스 내년 봄에 뿌려도 되는 것만 하고 그냥 내년 봄으로 넘어가는 거지. 가을에 뿌려줄 수만 있으면 가을에 뿌려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 저기 그게 정상이지. 밭농사 하다 보면은 왜 그 톡톡이라고 입벼룩벌레라고 보통 그러는데. 꼬만 조그만 게 까만 게 왜 톡톡 튀는 거 있잖아. 아, 뾰록벌레? 그걸 어떻게 해? 아, 뾰록벌레 그것 때문에 아주 제일 골치 아파 아주. 그거는 아직 나도 그걸 제대로 못 잡아. 그거를. 네. 그걸 못 잡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양배추 이제 브로콜리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그 많이 덤벼든단 말이야, 그게. 이제 양상추는 그게 안 덤벼드는데. 그래서 그거에 이제 보면은 밭 가사이가 많이 덤벼. 천에 배로 넣어,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먹으라고? 네, 먹으라고. 그럼 가생이 조금 가해하다가, 여기 어느 정도 크면은, 가해해도 이게 타격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생이 조금은, 아예 그래, 넘어가라 하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일 난제가 그거예요. 제일 안 잡히는 게. 뾰룩벌레. 아, 우리가 실험을 해보다 보면은, 이 뾰룩벌레가 제일 세거든, 그럼이. 네,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건 뭐 별 짓을 다 해봐도 그걸 못 잡겠더라고. 하우스 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끌파리 같은 건 안 생기나? 이꼼팡이요? 이끌파리. 뭐? 이끌파리. 이끌파리. 입 속에 들어가서 비 꼬고 다니는 거 이렇게. 자국내는. 그건 모르겠어. 아 그런잖아. 그건 뭐 허기야 저 뭐 토마토를 안 하시니까 토마토가 굉장히 하니까.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고량지 지역이라서 남쪽처럼 이렇게 뭐 큰 뭐. 그것 때문에 뭐 큰 뭐 피해는 없어. 여기 이
일반 농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뭐충 때문에 뭐골 아파서 그런 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 균 때문에 골 아프다는 얘기는 들어보는데 이제 자꾸 이제 죽고 이제 뭐 이곰팡이 이제 그 제비곰팡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 아프다는 얘기는 하는데 충 때문에 골 아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아, 균 때문에 더골 아프다니. 그렇게. 여기는 뭐그 추운 지방이라서 그런지 아직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하신 지몇년 되셨죠? 토탈? 아유, 한 40년 됐지, 뭐. 40년 되면서 이제 한 3, 4년 전서부터는 이제 이 충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벗어났어.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아니, 없지만, 이제, 상당히 자신감 있게 된 거야. 많이 이제 극복을 그럼 했지, 많이. 엄청난 변화네, 이게. 많은 변화인지, 많이 극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왜 전에 왔을 때는 백동을 주정에 주정, 넣었다가 썼잖아. 그러다 방법을 삶은 걸 바꾼 이유는 뭐예요? 대표님이 주정에 쌓는 것보다 그게 더잘 우러난다 그래서, 이제 정교온숙이 그거 사갖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니까 어때요? 바꿔보니까 우선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정값이 안 들어가니까 우선, 주정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지? 그건 뭐, 주정도 만만치 않잖아. 주정값도 만만치 않지.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헛수없이 주정했어. 뭐? 은행. 은행. 은행을 그냥 놓고 이게 보관을 해봤더니 곰팡이가 탁 쓸어. 그러니까 이제 부패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거 갖다 써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은행을 이제 하수주 주정에다 해고 은행 하나만.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다 삶아 쓰는 거지. 주정값을 전략하기 위해서. 친환경 약재 톡톡이야. 친환경 약재. 왜 톡톡이를 잡으면 다 잡는 그럼 거잖아. 다 잡는 거지. 없어 듣는 게 하나도. 뭘 들어? 뭐 우리 건잘 듣는다 그랬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듣는 게. 그래서 그거는 아예 톡톡이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좀 이제 이 약치니까 좀덜 덤비긴 덜 덤비는데 이제 박가생이는 이제 하수없이 이제 그러면 면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은 대충 몇 시에 뿌리세요? 약은 이제 오후 저녁 같은 데는 한 4시에 시작하고 아침 같은 데는 한 5시, 6시에 시작하고 그래야지. 그몇 시간 동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통한천 치면 한 3시간 치지. 천 가지고 몇 평이나 뿌리셔요? 총 갖고 한 1000평? 아, 1000평이라네, 참. 한 2000평 정도 뿌리지. 2,000평. 2,000평.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길이 늘어지니까 독초액을 늘리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라.